친구들한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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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파파투 표신 안녕하세요. 민호도 안녕해 주세요. 안녕. 안녕. 자, 100% 엔딩 여러분들. 민호가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를 진짜 매일같이 이걸 했거든요. 플레이를 계속 해가지고 약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은 민호가 그거를 100% 엔딩을 본다고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민호가 해서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웨이들디가 299마리입니다. 299마리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300마리까지 모으는 건데 웨이들디가 299마리 300마리 모으는 거예요. 99% 완성했어요. 그치? 99% 완성. 1% 남았는데 그 1%가 웨이들디 저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하면 누르면 되나요? 근데 그거 노데미지로 깨야 돼요. 노데미지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노데미지. 아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눌리기. 민호가 좀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들, 막 찾아도 못 찾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 해가지고서 제가 찾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러 가야 되지? 캐롤라인. 그래도 민호 찾을 수 있잖아. 순간이동도 할 수 있어요. 민호가 지금 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만지는 게 아닙니다. 민호가 만지는 겁니다. 예. 여기 간부서 지금 여기? 네.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누르면 네. 돼? 네. 아. 우와, 자칫 잘못했다가 막은 누워버릴 것만 같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 캐롤라인을 노 데미지로 쓰러뜨리기 요거만 하면은 한 마리를 잡으면서 끝. 그쵸? 바로 100% 이건 끝나고 바로 100% 엔딩이다. 그래? 바로 100% 엔딩이야? 네. 진짜? 이거 스테이지 다 끝나고 그리고 바로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찾아야 돼 아빠가? 바로 캐롤라인한테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캐롤라인 아니에요. 고르는 바로.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민호, 이건 달아도 돼? 안 돼요. 어?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아니 에너지 달아도 되냐고. 에너지 달아도 돼. 그렇지. 근데 캐롤라인은 안 돼요. 캐롤라인 안 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민호가 해볼래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파가 하고 있어요. 파파가 많이 깎이는데? 얼었어. 한 방에 끝. 한 방은 좀 아니고 그래? 아니고. 한 방은 아니고 여러 방. 그치? 자 여러 방 아닌데. 그래? 뭐야 이거 타야 돼? 네. 이거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아 여기 뭐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저거 웨이드디 아니에요. 캐롤라인만 노데미지라도 괜찮아. 자 이제 캐롤라인한테 어디 누구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바로 봐. 아 그래? 그럼 또 다른 데 있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여기가? 그래 다음 스테이지 캐롤라인. 아 그래? 피규어 필요 없는데. 아 그치? 그 다 있지 우리한테 그치? 네. 피규어 다 저희는 다 모았어요 여러분들. 예. 네. 나중에 이제 엔딩을 보여드리겠지만. 춤추고 싶나 보지. 아 한 대 맞았다. 괜찮아요. 이 형이 괜찮아. 또 얼었다. 얼으면은 진짜 끝 한 방이에요.
안다고. 어, 이 또 하네.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게. 됐다. 자, 지금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는 거고요. 파파 가는 거고. 아, 저는 이제 엔딩을 다 봐가지고, 이거 끝내가지고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민호가 이거를 다 깼다고. 100% 엔딩을 보겠다고. 그래서 뭐야? 에이? 근데 점프해야 돼. 점프하면 되지. 점프 안 하면 밑으로 떨어지나? 이렇게? 아, 이제 키로나이를 좀 만들 시간이다. 아, 이거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어. 이거 막는 거 아니야, 저기. 아이스. 이거 아이스를 먹어야지? 아이스 먹어야 잘. 그래야 캐롤라인을 노 데미지로 끝낼 수 있죠, 그쵸? 자, 여기 가면은, 여기서 캐롤라인을 노 데미지로 끝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걸 깨야 됩니다. 노 데미지로. 근데 조심하고. 자, 제가 이거 빌리아 레이스 이거 엄청 세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엄청 세게 하고 있어요. 얼었다! 얼었어요? 한 번! 자, 근데 여러분들. 얘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캐롤라인 여러분들, 제가 노 데미지를 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웨일드예요. 자, 그래서 잡았죠. 캐롤라인 노 데미지 터트리기. 그다음에 틀었어요. 여기 나가면 바로 100% 엔딩 나옵니다. 아, 자, 여기서 됐다. 자, 이제 300개를 다 모았어요. 300개. 이거 좀 어려운데. 피가도 좋네. 버튼. 버튼을 넣고 이쪽도 버튼. 버튼. 땀. 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 와, 진짜 게임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왜, 야, 이거 버리커비 디스커버리, 이거 진짜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든, 완전히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 이거. 야, 진짜 잘 만들었어요. 100% 엔딩도 만들었어. 자, 여기서 이제 가면은 이게 진짜 엔딩. 예,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진짜 엔딩. 300개가 마지막 거. 저기 마지막 한 마디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킨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뭐 피규어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 모은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민호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 피규어 다 모았고요. 네, 11개 다 모았고 딴딴 했고요. 자, 그래서 금지구역에 구속되어 있던 웨일드 모두 구출해 해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짠. 와, 100% 클리어. Congratulations. 우와, 이거 보려고 여러분들, 민호가 이거를. 이야, 여러분들 100% 클리어.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마지막만 이거를 제가 좀 도와준 거지. 사실 거의 민호가 다 했고요. 제가 도와준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와. 그리고 피규어도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다 모았죠. 그거 보여줄까, 친구들? 네. 자, 민호가 이제 민호가 잡으세요. 아빠가 잘 모르니까. 자, 여기 앉으세요. 에이.
아, 저게 이제 끝이야? 저대로? 컬렉션 보여줄게요. 컬렉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레벨 1. 레벨 1에 있는 거, 여러분들. 레벨 1에 있는 게 총 79개. 그쵸? 79개인데 다 모았고요.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레벨 2에 있는 게 78개. 그쵸? 78개인데 이걸 다 모았고요. 레벨 3에 있는 게 56개인데 이거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랄을 시켜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어,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레벨 4에 있는 게 43개, 43개인데 이거를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 원래 9개 먹으면 이렇게 왕관이 이렇게 줍니다. 아, 그래요? 9개를 모아야지만 되는 거야? 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민호가 진짜 거의 혼자 다 했습니다. 진짜로. 와. 제가 진짜 민호의 이러한 끈기와 이거에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놀랬어요. 민호 잘했어.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네.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뭐 보여줄 거 없는 거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웨이들디 마을로? 웨이들디 마을로 해서 그래서 모두 다 강화시켜. 아, 그래? 그럼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보여줘봐. 아, 맞다. 메타네이트랑 에어팀컵 보여줘. 아,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또 해야지, 그치?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아, 민호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민호가 한번 이게 동상이 세워졌다. 오, 동상이 세워졌네. 커비. 오, 야, 진짜 100% 엔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야, 축하해 커비. 고마워 커비. 웨이즐디를 모두 구출한 담요로 마을 광장에 감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거 민호 동상을 세워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민호 동상.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했고요. 민호가 이제 그 어디야? 무기? 얼티밋컵이랑 그리고 그냥 메타나이트 컵 보여줄게. 이걸로 바꿀 거야? 이게? 이게 좋아?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제일 좋아? 자, 그럼 이제 민호가 한번 혼자서 그 왕을 깨볼 거야?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민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얼티밋컵 뭐야? 메타나이트컵. 메타나이트컵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아니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6라운드예요, 6라운드. 아, 메타나이트컵. 민호, 이제 민호가 혼자 하는 거지? 네. 자, 민호가 혼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민호 하는 거 보세요. 자, 편하게 앉아서. 자, 과연 컵이 한 바퀴예요. 오, 한 번 컷이야? 10초 66 만에, 10초 만에 끝냈어. 대박. 원래 물포수어도 엄청 세요. 아, 그래? 얘네들한테는 이거 한 방이에요. 아, 한 방이야? 이거 한 방이에요. 아, 이거. 그래? 한번 볼까? 자, 보십니다. 쭉 빼기! 진짜 한 방이죠? 오, 끝났어, 한 방에. 끝! 그렇게 금방? 20초. 20초 만에 벌써 두 개를 끝냈어요, 스테이지 두 개를. 야. 이거 원래 6라운드라 쉬워요. 이거 할 때 바로 피해야 돼. 확실히 예, 그 오, 뭐야? 오, 뭐한 거야? 굉장히 어떻게 한 거야? 뭐한 거야? 비꾹 눌렀어요. 아, 그랬어? 아까 이거 쓴 거야, 이거. 얘네들 이제 한방 컷이다. 한방 컷이야, 얘네들도? 네. 우와. 우와. 야, 무기 업그레이드라니까 이게 존나 아니네. 와. 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두 라운드 남았어요. 라이프 이것도 있다. 55초밖에 안 됐어. 55초.
와. 저 원래 이거 1등 한 적 있어요. 아, 그래? 또 배송! 1분 13초 지났습니다. 대박.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 진짜 쉬워요.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딴 거야? 그 뒤에 거?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그거야. 얼티 거. 이거 피할 수도 있어. 이거 쓸 때 피해야지. 이거 쓸 때. 우와. 그건 뭐야? 우와, 뭐야? 군사들이에요. 원래 물포, 원래 물포 나이트의 기술. 어. 이것도 원래 물포 나이트의 기술이에요. 아. 빈 곳으로. 여기서 얘가 이걸 할 텐데, 지가 이거 하면 이게 딱 맞습니다. 우와. 우와. 그럼 이대로 끝난 거야? 네. 우와. 축하합니다. 그러면, 어, 뭐야? 몇, 기록이. 1분 54초. 이거 민호가 1분 29초 한 거야? 누가 네. 1분 29초 한 거야? 1분 29초 한 거야. 민호가 1분 29초 한 거야? 네. 우와. 처음 했을 때. 아, 그랬어? 장난 아니네. 우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럼 이번엔 또 두 번째 할 거야? 네. 두 번째? 두 번째도 쉬워요. 아, 두 번째? 자, 두 번째 것도 보여주세요, 그만. 자. 이게 두 번째 거, The Ultimate Cup. 그쵸? 두 번째 거, The Ultimate Cup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하는 거예요. 자, 다. 얘네로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 컷이야? 요새 민호가 뭐 이런. 뭐 한방 컷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와 이 마스크도 좋아. 자 여러 11라운드 남았고요. 앞으로 한방 컷에 회오리뜸이 이게 생물이에요. 회오리뜸 이 고르르 뭔가도 거의 잘 갑니다. 12라운드 아니고 우와 엄청 빨리 깨는 방법을 민호가 터득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야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 못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해서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아 그랬어? 원래 물포소드 물포나이트가 쓰는 기술은 좀 약해요. 일방공이 좀 세요. 일방공이 제일 세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도망치니? 죽기 싫으니까 도망가. 우와 이런 기술도 있어? 진짜 엄청 잘한다. 자 다음 거는 이제 한번 볼까요? 와샤 얘는 좀 세네요. 한 방에 안 죽고
이렇게 피하면 돼요. 우와.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이동이야. 우와. 순간이동 바로. 순간이동 바로. 순간이동. 순간이동. 우와. 순간이동. 우와. 끝. 와, 피하고 뭐 하는 게 민호 이제 완전히 엄청 잘한다. 이제 완전히 애들 손이 아니네. 원래 저 처음 했을 때는 6초 만에 했어요. 아, 그랬어? 6분 만에. 6분 만에. 와. 6분 몇 초? 얼티밋컵 Z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레어스톤 많이 줍니다. 피해! 와, 2분 7분 만에 2분 7초 만에 6라운드면 시리즈 대왕. 와인은 시리즈 대왕이 좀 어려운데. 그냥 지진 대왕 그냥 한 방이야. 차. 엄청 세지나. 난 검이 엄청 커졌다. 넌 그게 크니? 난 이게 크다. 검이 크다. 5라운드는 메타나이트 역시 메타나이트가 5라운드에 반응하는 거. 회복도 할 수 있어요. 모토 나이트는 회복도 할 수 있고. 가운데 갔을 때 여기 딱 가. 우와. 우와. 와이드 지디지. 최강 와이드 지디지. 4라운드. 이게 어. 최강 와이드 지디지인데. 최강 와이드 지디지가 재밌어요. 비하고. 회원돌이? 나도 회원돌이 할 거야. 나도 이따가 회원돌이 할 거야. 도우니까 이거 어디로 붙겠지? 어디로 진다. 불 회오리. 한 번만 더. 오, 어떠냐. 투. 우와. 일반 공격이 원래 거대인 좀 세요. 검. 나 3라운드 남았다. 레온 갈프. 보시면은 민호가 다음 단계 뭐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많이 해서 그림만 봐도 난 알아. 많이 해서 아는 거예요. 이 조금밖에 안 바뀌어. 나는 모습만 봐도 알아. 알아요. 아? 위로? 우와. 아래로? 우와. 위로? 우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쫓아올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순간이동 막혀야 돼. 아,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는 진짜 세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그런가? 우와. 아, 이제 내 세 번째까지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앞으로 두 라운드. 팩트포가. 팩트포가는 좀 쉬운데. 아, 이러면구나. 바로 그냥 해버리고. 토레이더 여기로 간다. 오. 벌써 끝. 벌써 끝이야? 4분 50초 만에. 왕인데 근데 약해. 마지막 패트 에피니스. 넘겨.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와. 울티퍼! 와, 피하는 것도 이쁜데? 자, 마지막 이제 과연. 와. 오, 피해야 돼. 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피라고. 내가 이제 분신할 건데. 아, 이거 분신 좀 어려운데.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됐다. 됐다. 우와. 그거 뭐 흔드는 건 없어요. 우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56초. 와, 5분 6초도 있네. 5분 6초도 있어요. 응, 미드 1등 한 거? 그게 1등 한 거예요. 처음에 한 거, 처음에. 됐죠? 다 보여줬어요? 네.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별의컵이는 오늘 영상으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보여드릴 거 있으면은 또 이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호야 인사해야지. 안녕. 뭐야? 이건 무슨 트랙? 민호가 좋아하는 거 뭐야? 어느 거 좋아해? 민호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무적캔디? 트랙 넘버 13, 그렇지? 왕도의 너머. 어, 어느 거? 또? 왕도의 너머, 왕도의 너머는 87인데. 이거요. 이거? 민호야, 우리 아까 그거 처음 거 틀어줘, 처음 거. 그게 제일 낫다. 13번. 자, 여러분들, 이제, 별의컵이 영상, 요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영상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민호 인사해주세요,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감사드립니다. 안녕. 민호야, 100% 엔딩 축하해. 네. 와, 수고 많았어.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민호 노래 불러봐. 안녕.